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2년 성경 통독하기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목요일입니다. 토론토는 오늘 정말 22도까지만 올라가가지고요. 여름 날씨 같이 됐어요. 저희도 어제 처음으로 자동차에 에어컨을 켰는데요. 어제 오늘 에어컨을 켰어요. 와, 정말 한 2주 정도만 해도 추워가지고 막 두꺼운 코트 계속 입고 그랬는데요. 그 사이 봄이 그냥 성큼 지나고 여름이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추우면 추울 대로 또 봄이 오면 봄이 오는 대로, 또 더워도 또 더운 대로 우리가 범사 매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가까이 느끼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또 감사한지, 우리들이 또 그 받은 특별한 그런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을 부분은 에스더서 4, 5, 6, 7 이렇게 4장 읽습니다. 에스더가 드디어 자기 그 유대 민족을 구원할 작정을 하면서,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이제 그 금식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3일 동안 부탁하는 말씀부터 이제 4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5장에는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그 민족을 구하기 위한 그 계획을 또 가지고 기도하면서 왕과 하만을 잔치 초대합니다. 그리고 또 하만의 음모가 있고요. 그리고 6장에는 왕이 모르드개를 또 기억하고 그 암살당할 뻔한 거를 모르드개를 통해서 살아났던 그거를 정말 기억하면서 또 높여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7장에는 이제 모르드개는 높여지고, 모르드개를 그리고 또 유대민족을 몰살하려고 했던 그 하만의 몰락이 7장에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전승을 에스더의 그 기도와 간절한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 그걸로 유대 민족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자기들의 멸망의 날이 될 뻔했는 그 날이 자신들에게 승리의 날이 됐던 그 아름다운 부림절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더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요. 같이 기도하고 오늘 4장, 5장, 6장, 7장 에스더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저희들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또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더를 또 사랑하시고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 이 순간 저희들을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또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주님의 그 계획 안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에스더서 4장, 5장, 6장, 7장 읽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사랑하시는 그 은혜 깊이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더잘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씨가 참 더웠어요. 토론토는 정말 여름 같은 그런 날씨였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삶터에서도 성실하게 은혜 안에 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살게 하시고, 이제 늦은 밤이지만 오늘 읽을 분량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함께 해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사랑해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은 에스더서 4장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말씀부터입니다. 에스더서 4장.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 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눈자가 무수하더라. 4절 에스더의 시녀가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개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5절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이르니 모르드개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에 10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개에게 전하매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개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5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청합니다. 5장 에스더 에스더서 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5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하만의 음모 9절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10절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고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죄송해요. 6장입니다. 있어서 6장. 왕이 모르드개를 존귀하게 하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켰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5절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오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개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 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아멘. 7장입니다. 하만의 몰락.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5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졌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10절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와, 정말 반전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그런 은혜의 일들이 이루어지네요. 정말 그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개를 달려고 만든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게 되고요. 정말 에스더가 그렇게 간절하게 금식을 하면서 백성들이랑 함께 3일 동안 금식한 그 기도의 열매를 하나님이 또 보여주신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그 유대 민족을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낸 에스더의 그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또 역사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감동이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에스더와 같은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과 또 믿음이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또 우리가 모두 체험하고 또 힘차게 하나님 나라 위에 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내일은 8, 9, 10 이렇게 세 장 읽고요. 에스더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부터는 또 시편 말씀 시작, 아니 욥기 시작합니다. 욥기 말씀도 읽으면서 저희가 그 욥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또 체험할 수 있는데요. 은혜의 그 에스더 말씀 내일 저희가 또 마무리하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좀 늦은 시간인데요. 토론토는 그래도 함께 또 오늘 은혜 안에 잘 살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말씀 읽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에스더서 뒷부분 8, 90장 읽으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아 샬롬.